둘째 아들이 신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신을 모시든 안 하든 구슬하든 하라고.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냐고. 근데 이놈 뭘 잘해서? 어? 네가 신을 갖고 노는 거 신이 안 잡구나. 어? 뭐가 와서, 누가 와서 그런지, 어떤 분이 와서 그런지. 시집 안 갔어? 자식 없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저를 학대했어요.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워요. 여태껏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서는 엄마가 42에 신받아갖고 굿도부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 엄마가 엄마 신이 다른 보살이 하더라고. 자, 엄마가 무당이었어. 그지? 엄마가 무당이었으면 엄마가 정시라 했지? 그러면 송시 가정에 엄마가 정시인데 시집을 왔다. 엄마가 어떤 신을 모셨노? 정시들로 다 모셨다. 그래, 송시 부인아. 제자야, 상자야. 원뿌리가 어디서 오는지 송씨가 몸주는 맞지만 엄마가 모신 신과 지금 뭐 니한테는 엄마도 와 있고 어? 네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 부리는 없나? 신랑하고 이혼하고 살아도 자식이 없냐고. 있는데요. 그 집에 윗대 할매까지는 예, 불교로 살았는데 아랫동네로가 전부. 그래, 개종바람 불고 십자가 바람 분다고 해서 조상이 없고 신을 위하던 집이 아니가 자식이 없나? 무슨 신을 도대체 모시고 신병이 왔다 생각을 하노? 엄마가 정시부리로 불려 먹었던 거나 송씨를 못 찾았거나 그래 송씨에서 내려오는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살아라는 사주 맞고 나한테 서방이 어딨고 자식이 어딨노? 부모가 어딨노? 그래서 부모가 있어도 부모한테 덕이 없고 인덕이 없다고. 신랑을 만나도 신랑 덕이 없고 자식을 낳아도 내 품에 닭 못 키운다. 어디 가도 구박덩어리 되고 천덕꾸러기 되고 일복은 많아서 일저일 다 해줘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내 몸은 오장육부가 다 타는 것 같고 마디마디가 다 끊어진다. 물 안 먹은 말래 기어서 가야 되고 하루 이틀이야? 시집 가기 전에는 조금 덜 하더라도 시집 가고 더 아프다. 자식 놓고 나니까 더 힘들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원줄에서는 송씨, 송씨부리에서 네 몸주 대신 할머니가 있지만 김씨부리에서 자식이 나서 그 줄에서도 못다 푸른 원정을 한번 풀어보자고. 니한테 아무리 해도 네가 김씨 한번 쳐다본 적이 있나? 평생을 엄마 원망하고 평생을 부모 원망하고 신을 받아본들 네가 뭘 무불통신을 해서. 저는 지금도 엄마 싫어요. 지금도 엄마 싫어. 그래 원망을 해본들. 나이가 몇 살이고 이 뭐야? 평생 그 가물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 구슬해도 굿덕이 없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지금 3년 이제 겨우 3년 됐다. 여기 엄마 모시던 신을 다 잘 회향했나? 안 하고 가셨지? 내가 하러 가니까 아마 오빠가 다 치웠다. 다 치웠고 하나도 없더라. 그래 그걸 어떻게 치웠는지 모르잖아. 어떤 신을 모셨는지 엄마가 가시면서 이 신도 다 떠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게 잘못됐다고. 엄마야, 엄마는 무당을 해가 불릴 제자가 아니야. 윗질에 이제 자 김씨 가정 송씨 명당에 엄마 사주 팔자라는 게 있지. 엄마를 보면 그래 대신 주력에서 엄마 많이 빌고 살아서 업 대감에서 많이 내려와. 그래서 업으로, 업양으로 장사를 하든가 영업으로, 사업으로, 직업으로 가라 했는데 엄마가 이 신을 모시면서 자기도 아프니까 모셨겠지. 모시면서 이 줄이 다 꺾어져 내려오는 거야. 송씨 주력을 못 찾으니까. 송씨는 중국줄로 이북줄로 내려오면서 송씨 가정도 위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 이 신을 모시고 위하던 사람이 계신다. 이 줄매기에서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엄마가 잠시 비난 공덕으로 도움 받아서 잠시 구순하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 신벌로 엄마도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엄마가 모시든 가시기 전에는 다 저걸 정리를 하든 회향을 시키고 상처를 다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돌아가셨고, 이모가 아무리 뛰어난 사주를 가져도 이 벌을 안 뺏기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이때까지 아파서 구설했던 이유에 어쨌든 하면서 내가 자식을 놓고 그 집을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거다. 지금 인간의 상처로 누구를 원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모가 살아왔고 내가 그랬지. 김씨 밉지. 죽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지. 시집가서 자식 놓고 살아도 대접 한번 못 받았지. 하지만 이모 배로 낳았지. 자식이 효자든 불효자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랑한테 어떤 대조를 받고 살았든, 그래 신에서는 도와주고 지켜주고 네 먹을로 입을로 명이어 가자고 오시는 건 맞아. 그러면 줄이 다 막혀있는데 신이 뚫었고 제자한테 올 수 있어? 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야. 네 살자고 못했지. 새끼 한번 돌아봤나. 둘째 아들이 신이야. 어?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신을 모시든 안 하든 구슬하든 하라고.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냐고. 성격이 딱 고다서 김은기고 아니면은 표현 절대 안 한다. 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안 보면 말지. 지금 난 안 봐. 당연하지. 엄마같이 생각 안 한다. 마음은 아파도. 왜? 네가 신을 모르는데 어디다가 빌고 어디다가 살려달라고 하노 지금. 어? 너가 아들 다 잡아가? 그래 둘째 놓고 나서부터 시작이라고 이게. 왜 그거 없다 하고. 김씨 부리가 어떤 부리인데 한번 쳐다볼 생각 안 하고. 그래 네가 모실라면 김씨 신을 위하고 받들고 네 몸주만 있으면 내지 송씨집에서. 어? 그걸 안 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신도 답답하고 애들 다 제자인 니를 보며 한편으로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네 고집에 당한 거고 네가 신이지. 어? 네 아들 살 죽어요. 우리 아들한테 가는 신을 내가 받을게. 누구 마음대로? 내가 받아서 응. 내가 할게. 우리 아들 신을 내는데 아들이 그거 왜 평생 김씨 원망하고 왜 제자가 마음을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생각 안 하노? 그래서 엄마는 지금 모신 신당은 없애야 된다. 다시 가리 다 잡고 조상부터 산바람 그의 벌이야 탈이 생긴 거지 닦는 게 먼저다. 그래야 엄마가 안 아프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김씨 가정 점주했던 불사할머니가 아가 이렇게 이렇게 모셔라 이렇게 빌어라. 그 다음 송씨 이모니 몸주 대감 대신해서 동참이 돼야 엄마가 빌어도 공덕이 있고 모시고 그 기도를 해도 애가 안 아프고 그 빌은 공덕으로 우리 아들도 지 할 일 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지 짝도 만나고 편안하게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윤기도 생기고 그러자고 신이 왔다. 근데 엄마가 지금 뭔 걸 했노? 뭔 짓을 했냐고. 그래 죽으려고 했나? 살라고 했나? 어? 죽으려고 했어. 나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어. 그래 이모야, 이모야 마음도 상처가 크고 병 들었고 몸도 지금 병이 많이 들었다. 그래 첫째는 건강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엄마가 지금 그 신당에 두고 기도를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무슨 해야 된다. 지금 신당 퇴송하고 조상가리 신명가리 다시 잡아서 엄마 건강하게끔 풀지 않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모는 그렇게 판단을 내야 되고 지금은 잘못된 신당을 모시고 상문 중에 상문 주당이 지금 다 들어오고 올해는 잘못하면 이모가 몸도 또 눕는다. 근데 김씨 가정의 신명에서도 너무너무 기다리다 화가 나셨고 많이 노하셨다. 그래서 이 산벌을 잘 뺏기고 닦아놔야 엄마도 살고 아들도 산다.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러니까 이모가 정신을 차려. 없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오늘 내가 한 말을 생각을 좀 해.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엄마가 무속인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상태에서 상문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해서 신당을 차린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죠. 허주신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상문에 주당이 들어오고 또 시댁에 조상이나 신명은 전혀 가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친정엄마가 모시다가 간 이 신명의 줄이나 조상 주력이 지금 많이 와서 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신랑 주력과 아들들이 있으니 본인의 신명 주력을 잘 판단해야 되고, 어머니가 모시고 있던 이 줄맥이나 상문의 벌은 잘 닦아야 본인이 첫째는 건강해집니다. 신당을 모시고 안 모시고에는 후자고, 본인의 사주를 봐도 무당으로서 불리기는 되게 힘든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